안 하는 것이 질문이고. 잠깐만요. 말 벌써부터 하지.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민생경제 1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과 임세은 경제평론가님 네. 네, 두 분 모시고 오늘 굉장히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진짜 경제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매주 저희 정기 프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 우리 첫 출연하셨는데 우리 이쪽 카메라 보시면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사타파 TV. 제가 그동안 사실 전화로 그다음에 또 무대에서 발언할 때 그렇게 많이 출연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시사타파 TV와 기국보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응원하는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또 그걸 방송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실천으로도 모범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늘 마음으로 이렇게 오마주하고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매주 수요일 4시에 임세은 안진걸의 진짜 민생경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보람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서민정책, 경제정책을 적극 또 옹호하고 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 시민들 이름으로 보완 요청드리고 그렇죠. 또 PD님 이렇게도 할 생각입니다. 매주마다 우리 국민들 그냥 양극화나 불평등 민생고 시달리시잖아요. 네네. 돈이 되는 정보들 있잖아요. 좋은 정책들. 오늘 또 몇 개 갖고 왔거든요. 뭐 좀 생기는 실제 거? 돈이 그러니까 되는 정보들 네. 한두 개씩 꼭 알차게 네. 준비도 하려고 하고요. 저는, 특히 오늘 이제 같이 방송하시는 임세은 교수는 네. 이분은 이제 정통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저는 이제 밑바닥 이제 풀뿌리 경제 전문가인데요. 네.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방송해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세은 경제평론가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민생경제연구소의 진짜 소장이고 바지 소장이 아니 임세은 소장님 진짜 소장이고 저는 바지 소장이죠. 네. 제가 바지 소장이죠. 네, 저희 둘이 이제 공동 소장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진걸 소장님은 저희 연구소에서 영리 활동을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글 쓰고 좀 뒤에서 조용히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앞에서 말씀을 길게 하셔가지고 부담이 돼.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우리 정부의 좋은 정책, 특히 경제 정책 같은 거 많이 설명도 드리고 또 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토론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출연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최근에 하겠습니다. 칼럼을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이런 곳에 거의 막 비정기적으로 많이 실리던데요. 칼럼이요. 주로 어떤 칼럼을 실으시는지 우리 시청자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신화일보라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신화일보라는 곳에서 약간 이제 격주에 한 번씩으로 이제 주로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썼었고 뭐 그 중간에 이제 뭐 유치원들이 막 파업했었죠. 작년 딱 요맘때쯤 이제 그거 관련해서 비판했던 글도 한번 쓴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제 아닌 이슈로는 그 민식이법 처리돼서 이제 저는 A 둘이거든요. 네네. 그 아이 둘의 엄마의 마음으로 이제 뭐 잘 우리가 이제 민식이법을 잘 통과했고 네네. 앞으로 운전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조를 한번 쓴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이게 그 라임 펀드라고 있습니다. 라임 펀드 사태. 네, 라임 펀드 사태. 이게 그 전에 이제 DLF라고 그 금융 독일 채권하고 연계된 네. 그 상품에 대해서 엄청 손실이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한 몇 조 단위 막 단위로 손실이 잃어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글을 쓴 적이 있고 손실을 입었다는 건 파생 상품이에요. 그렇죠, 파생 상품. 그렇죠. 이제 DLF라고 은행에서 파는 파생 금융 상품인데요. 이제 은행에서 DLF라는 상품을 마치 그 원금 예금처럼, 예, 원금 보장처럼 판매를 상장이 적금 통장처럼 생겼어요. 네. 네, 네. 저도 사기죠. 사실 제가 왜 이 경제 분야에서 두 분을 네. 보시냐면 제가 드러내지 않는 경제 쪽에 또 숨은 고수예요. 역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 딱 감이 오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그 임세은 소장은 이제 본인 이야기니까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유수한 대학들에서. 학부에서도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도 경제학 MBA? 경영학 MBA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유명한 증권회사를 두 군데를 한 3년 다니셨나요? 세 군데 한 13, 14년 다니시다가 뜻한 바 있어서 사표 과감 쓰고 나와 가지고 민생경제연구소로 합류하셔서 근데 왜 얼굴 만지세요? 아, 이제 저희는
얼굴은 이분이 근데 IBK 투자증권 사회이사예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증권 전문가이신 거죠. 금융 전문가이고 금융정의연대라고 해서 이렇게 금융권들의 탐욕이나 불법행위, 그다음에 특히 사기성 부정판매 요즘 얼마나 심했습니까, 시민 여러분. 그렇죠. 예. 그걸 전문으로 감시하는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도 활동하시고. 또 여러분 경실련 잘 아시죠? 경실련에서도 좋은 기업 센터 그 실행위원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근데 이제 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이분 아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다 민주당 당원. 예. 그러니까 대부분 민주당 당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의당 당원들도 계실 수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공천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에서 활동 안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은 사실 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역사상 최악의 정치 집단이고 그렇죠. 정말 내는 정책이 전부 다 쓰레기 정책들만 내고 있습니다. 저는 신랄하게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오늘 우리 제가 안진걸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사회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알아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늘 밤에 방송하느라고 피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얼굴만 하고 앉아있는 거고 저는 듣는 걸로. 그럼 이렇게 하죠. 저희 PD님, 임 교수님. 제가 오늘 약간 리드를 해볼까요? 첫 방송이니까. 네, 편안하게. 여기는 사회자가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하세요. 저 뭐냐면 조금만 있을게요. 저기 어쨌든 오늘 첫 방송이니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수 침체가 그렇죠. 되어 있어.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빨리 너무 우리가 과잉 대응해가지고 막 영화도 안 보러 가고 영화관 관객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남산의 부장들 같은 영화는 우리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박정희와 그렇죠. 박근혜 그 대리인 그 권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악마의 세력이었는지 영화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볼 건 보자고요. 또 저희도 오늘 저녁에 모임 두 개나요. 민생경제연구소라고 주관해서 내수 활성화에 해서 오히려 식당에 더 가자. 뭐 근데 물론 위생이 많이 걱정되는 분한테 우리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할 행사나 모임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방금 전에도 국회에서 배달앱이 독점되잖아요. 네네네. 그 어디죠? 이제 배달의 민족이 요기와하고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스에 인수가 되는 바람에 합병이 되는 바람에 이제 심사 중인데 그럼 100% 독점 사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가 예.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되어버렸다. 또는 배달은 민족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풍자를 받고 계신 국회에서 토론했거든요. 방금 노웅래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 이분들 있는데 처음에 취소하는 만행이라는 소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 모든 활동이 취소되고 외식할 것도 안 해버리면 경제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총선에도 아직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잘하는 거거든요. 자한당이 말하는 거. 자한당은 잘 굴러가는 경제도 망했다고 거짓말하는 그렇죠. 집단 아닙니까? 시민 여러분 제가 자한당이 경제가 망했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해외여행 또는 출장을 가신 분들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 5천만에서 3분의 2가 갔는데 아니 경제가 폭망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출장을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속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들어드린 얘들 적극 주변에 자한당에게 혹시 세뇌되신 분들 있다면 경제 폭망했다는 건 거짓말인데다가 그렇게 심리를 위축시켜서 우리 경제를 더 나쁘게 하는 그렇죠. 정말 최악의 자꾸 지갑을 진단이거든요. 임 교수님도 그런 글을 하나 쓰셨잖아요. 한번 경제 전문가로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는 시민화라는 이야기 저번에 글을 한번 쓰셨다. 네,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썼는데 이게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이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중국 이슈라던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도 있었고 환율 조작국 지정이 그렇죠. 중국 되면서도 이제 폭락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대외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도 이런 글로벌 이슈가 나오면 그때그때는 하락하고 또 그러다 또 상승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때도 그 뭐 중국 환율 이슈 있었을 때 한번 확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론에서 어김없이 또 경제 큰일 났다. 제2의 IMF를 준비해야 된다. 환율 쇼크. 네, 환율 쇼크. 뭐 우리나라 지금 이미 외환 보유고 정말 충분하거든요. 예. 근데도 뭐 마치 너무 호들갑을 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식 같은 경우 사실 경기 선행지수라고 해가지고 미리 이게 뭐 좋고 나쁘고가 심리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너무 그거 갖고 호들갑 떨고 아파트 값 같은 경우도 오르면 오른 대로 큰일 났다고 정부가 집값 못 잡고 있다 하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갑자기 폭락했다고. 그렇죠.
하락이 급속됐다. 그럼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언론, 지금 저는 왜 언론이 이렇게 정부 여당에 대해서 뭘 하면 비판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뭐를 바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 네. 망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막 네. 망하라고 그냥 인형 두고 막 이렇게 고사 지내는 것 같이 뭘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당연히 못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이야기하고 경종 울려주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사실 신종 그 뭐지? 메르스. 예, 메르스 때랑 비교해도 너무 천차게 차이가 나고 대응이나 뭐 각 지자체별로도 시작해서 그리고 그 시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렇죠. 검증 시약 이것도 6시간 만에 그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개발했고 그 정말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젠바이오인가? 네. 만들어 예, 예. 뭐 임상을 네. 뭐 이제 시판을 허용했다라는 한 4천 명 정도가 쓸 수 예. 있는 분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대처를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도 마치 또 기사들 보세요. 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다 안 좋고 정부 대처 못했고 근데 사실 지금 정부 대처 잘하고 있다는 게 55%가 넘어요. 그리고 전문가들 네. 제가 이제 여기 가까운 TBS 우리 네. 교통방송 있잖아요. 교통방송에서 우리 안진구 선생님의 고향 같은 곳이죠. 예, 고향. 6시부터 7시까지 이제 TBS TV 민생연구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매일처럼 이제 의학 전문가들 오세요. 네, 네.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거기보다 예, 제가 여기 예, 그렇죠. 여기 훨씬 높은데 예, 분발하겠습니다. 네. 분발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근데 거기 나오신 전문가들이 다 정부에 대해서 일면 비판적인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의료인들은 문재인 케어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케어는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는 좋은 정책이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대부분 적극 지지하실 텐데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체 어떠냐 물어보면 전부 다 굉장히 5년 전에 비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 비교적 조금 짜게 평가하는 분들도 비교적 잘하고 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잘하면 잡힐 것 같다. 네네. 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정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제가 만나본 의료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지금 또 자한당에 대한 비판 댓글 많이 올려주시니까 이놈들이 진짜 문제죠. 오늘 그 나경원 씨가 오늘 그 페이스북인가 어디 올린 글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의해 정부가 지원할 마스크가 확보된 건지 묻고 싶다.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정부당 아니라는 대체에 맞서 동작과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동작에서 당장 이번 총선에 제일 먼저 떨어지고 퇴출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정작 저소득층 그 마스크 예산을 삭감한 건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심지어는 380억 정도가 통과됐는데 최종적으로 그것을 전액을 깎자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그 자한당 의원들 주장대로 됐으면 마스크 저소득 하나도 지원 못할 뻔했습니다. 이 마스크 값도 지금 사실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잖아요. 또 폭리를 취하는 자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네. 또 근데 그거 정부에서 얼마나 대처 잘하고 있습니까? 내일 매점매석 고시 발표해가지고 매점매석 하는 애들 다 처벌한다 그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도 부당이득죄로 끝까지 책임 묻겠다. 재난을 악용해서 돈 버는 집단들 정부나 지자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박원희 시장님과 나서서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양승조 지사님 보세요. 아산 주민들 걱정하니까 네. 아 그럼 내가 제일 가까운 데서 살겠다고 지금 정말 거기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태도가 국민들로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매점에서 못하게 하고 있고 근데 정작 저소득층들한테 마스크 예산 380을 모두 깎자고 주장하고 실제 몇십억이 깎였거든요. 그걸 주도한 자한당 그리고 나경원이 원내대표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래놓고는 정부 여당이 국민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열받았고 지금 요것이 제가 누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뿌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요 지금 나경원 짤 마치 자기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저소득층들을 정말 더 힘들게 만든 일을 한 집단 이 거짓말 집단 이 나경원 짤이 돌던데요. 널리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하드하게 자한당 비판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돈이 되는 정보 하나 공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세은 네. 소장님도 자동차 네. 있으시죠? 네, 조그만 거 있어요. 네. 이종훈 PD님은요? 네, 자동차 예, 예. 네. 어떻습니까? 자동차세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세 없어요. 그 하나는 리스고 하나는 렌트래서. 그러면 이제 안 내는데? 저는 제가 안 내가지고 한 50만 원 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략 50만 원 나오죠. 예, 예.
저는 정확하게 1월달에 제가 알아보니까 32만 9천 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6월달, 12월달 이렇게 기다렸다 그냥 내세요, 두 번. 근데 두 번 내면 번거롭잖아요. 혹시 깜빡하면 가산금 나오고. 자, 이미 아는 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1월 30일 안에 그냥 통합이 3번에 돼버리잖아요. 1월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10%가 할인이 돼요. 제가 32만 9천 원에서 3만 2,900원이 할인이 되었습니다. 정부에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너무 고맙게. 이런 것도 잘하는 거죠. 아, 어떡하지? 1월 지나버렸어. 지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오, 1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자동차에서 나오는 분은 10만 원이라 지금 할인되는 거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 너무 걱정 마십시오. 2월달, 3월달 안에만 또 통합 저기 납부하면 7.5%가 할인됩니다. 아~ 자, 100만 원 자동차세 나오는 분들 무려 7만 5천 원이 할인되는 거고요. 네. 50만 원 자동차세 나오는 분은 임 교수님도 보니까 1월 달에 안 내셨죠? 저 안 낸 것 같아요. 여전히 서민 경제는 너무 약하시네요. 너무 거시 경제와 제가 돈을 경제만. 안 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아, 애기 아빠가. 아빠가 내니까. 아, 그럼 애기 아빠한테 네, 바로 전화할게. 50만 원이면 네. 아까 100만 원 7만 5천 원이고 50만 원이 얼마입니까? 3만. 네. 그 나눠서 낼 때 이자율을 생각하더라도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3만 네, 7만 5천을 2로 나누면 얼마니까? 네. 2, 3은 6, 15. 3만 5천을 2로? 17,500원. 3만 7,500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아, 3만 7,250원인가요? 그렇잖아.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어디 길 가다 3만 7,500원 주실 수 있으세요? 못 줍죠. 최저임금으로 치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3시간. 8, 3, 24. 아니, 4시간 가까이 일해야 그러네, 받을 5시간. 수 있는 이 귀한 돈을 제가 지금 정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타파 셀리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모르는 분들은 몰랐다고 하면 답 한번 주시냐면, 저희가 얼마나 유용한 정보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2월, 3월에 내면 7.5%는 할인이 된다. 또 6월달 안에만 내도 5%가 할인이 돼요. 그러니까, 아, 1월 30일 지나버렸어. 안 된걸 이렇게 늦게 알려준 거야. 네.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네. 조금 아깝긴 하네. 1월 달 안에 내면 10% 할인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맞아요. 다음 거는 7.5%, 그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1월 지나버렸고 이러더라고요. 아유, 너무 아깝다. 네. 지나버렸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또 제도가 보완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네. 전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 최고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명절에 어디 혹시 고향 가셨어요, PD님? 저는 집이 제가 고속도로는 이용 안 하셨어요? 고속도로 저는 명절 때 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임 교수님은요? 아, 저는 다 서울에 그랬구나. 있어가지고.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명절에 이번에 고속도로 이번에도 좀 명절 연휴가 4일밖에 안 돼가지고 길이 좀 막혔거든요. 네. 근데 길 막혔어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거북이도로가 됐거든요. 근데 돈을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나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제안을 받아들여서 5월 달에 2017 5월에 당선되고 나서 그해 추석 때부터 전격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큰 도움 됩니다. 그렇죠. 저는 왕복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승려 갈 때 이용하는 고속도로니까 4만 원 정도가 면제가 된 거예요. 그걸로 조카들 2명, 그러니까 그 세뱃돈 법칙 아세요, 여러분? 357. 네. 357 법칙이 있는데 예. 1357 법칙이 있어요. 네. 초등학생은 10,000원, 중학생은 30,000원, 고등학생은 50,000원, 대학생은 70,000원. 또는 이제 70,000원이 좀 부담되면 대학생도 50,000원으로 1355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든. 네. 취업 안 된 친구들한테는 좀 70,000원이나 여유 되면 10,000원도 줘야 되겠죠. 네. 후배들한테는 네.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벌써 그러면 40,000원이면 초등학생 조카 4명한테 세뱃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서민 경제 큰 도움 되기가. 야, 그래 안진거 소장님이랑 얘기하니까 내가 서민의 삶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경기도는 민자 고속도로까지 면제를 한 거예요. 이재명 지사 나서서 잘했어요. 근데 제가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진짜 비싸요. 아니 지사라 그래도 거기는 경기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지자체가 대신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연장시켜준다든가 그렇죠. 정책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감소분 민자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소분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네네. 어쨌든 근데 명절에 딱 고속도로 통행료 도로공사 관리하는 데 했더니 안 받는데 민자로 갔더니 돈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제가 이용한 구간에서 4,000원이 나왔어요. 네. 두 번을 받더라고요. 네. 민자 고속도로에서. 딱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그분들이 항의가 많이 있었나봐요. 네. 아니, 왜 받냐고. 그러니까 네. 저희는 민자라서 광주시랑 협의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간 이제 제안 드리는데 다음 추석
전에는 민자고속도로까지 명절 때는 같이 일괄 면제하면 국민들 더 큰 도움도 되고 서민 경제에도 기분이 훨씬 좋다. 이런 점. 우리가 모르 내비 따라가다 보면 이게 국도인지 그렇죠. 그냥 빠른 길로 왔다니까. 빠른 길로 왔다면 주로 빠른 길에 민자가 많아요. 하이패스에서 막 띵띵 하면 다 못 받아가고 그냥 그런 거지. 잘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김TV님 주말에 통일 5% 인상됩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공사가 슬슬쩍 주말에 체증이 심하니까 그걸 분산시킨다는 미명의 5%를 할증을 받아요. 근데 두 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주중에 어디 이동하실 수 있으세요? 어디 멀리? 항상 일해야 되는데. 전 뭐 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출장이 아니면 뭐 예를 놀러 간다거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주중에 아는 사람 없죠. 임 교수님도 저번에 그 가족들 강원도 여행 갈 때 주중에 뭐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임 교수님도 주로 주말에 가족들 어디 가시죠? 주말에 금요일 날 갔다가 뭐 일요일 날 오고. 분산 효과 하나도 없어요. 네. 도로공사의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분산 효과를 노린다는 거예요. 주말에 차 몰리니까. 저만 해도 주중에는 꼼짝도 못해요. 이런 그나마 주말에 부모님 뵈러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그래도 어디 강원도라도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분산시킨다 5% 할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민 여러분 꼼수네요. 예, 꼼수고요. 정말 이렇게 의견 주셔서 좋습니다. 저희는 우리 민생경제부가 나서서 주말에 통행 할증하는 거 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정책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피드백까지 하니까 더 좋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러고 좋고 아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기 이제 경제가 아무래도 좀 위축된다 그래갖고 우리 임세영 교수님께서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진짜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외구 바이러스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치료가 될지 모르지만요. 외구 바이러스는 4.15 총선 때 투표 자람을 한 방에 없앨 수도 있어요. 하루에도 제압할 수 있는. 이피디님, 그 짤도 돌더라고요. 그 짤이 하나 돌아요. 아마 보셨겠어요. 아마 누가 있으면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이었지만 토착외구 바이러스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들과 우리 서민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자한당 토착외구 세력 바이러스는 이번 총선이 특별하기라고 그러니까 총선 하루면 제압할 그렇죠, 수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언제 제압할지 확진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불안하지만 외구 바이러스는 제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이거 외구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임 교수님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근데 뭐 물론 자유한국당 내에서 완전 토착 애구가 아니신 분도 계시긴 있을까요? 한데 있을까요? 아, 가만히 너무 좋게 보나? 매우 경건하신 분이 평소에 술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을 뭐 싹 쓸어버리자고 이야기하시던 분이 방송을 굉장히 온화하게 이야기하시네요. 아, 네, 또 이게 또 그게 또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특히 여러분 또 뭐 아시는 분 아는 분들 또 하나 좋은 소식 알려드리면요. 부산 경남 일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토착애구 친일 정치인들, 그러니까 민족을 배신하고 국민들을 외면한 친일 정치인들 낙선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개국본에서도 할 거예요. 그렇죠. 부산 경남 개국본 세잖아요. 막 몇십 대씩 올라오시잖아요. 집회할 때마다 정말 전국적으로 저는 이번에 시민사단체들이 저도 이제 시민사단체 일원이니까 정말 반민족, 반서민, 반노동, 반국민, 자유한국당 등 그런 총선 한일전이란 각오로 대규모 낙천 낙선운동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서장님, 그거 낙선운동 위법 사안이 뭐고 아닌 거는 나중에 그렇죠. 한번 정리해서 잠깐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냥 어떻게 하면 순간이가 위법이라고. 저도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예전에 했을 때도 한번 문제가 제가 이미 4년 전에 자유한국당 낙선운동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형사재판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되려면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주세요. 기자회견을 통하거나 보도자를 통해서 낙천 낙선 명단을 발표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퍼나르고 이런 건 전부 다 합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소된 건 낙선운동 중에 금지되는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캠페인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인물로 자유한국당은 쓰레기 정당이다. 한일전이다. 이번 총선 이렇게 나눠주잖아. 하나만 나눠줘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아무 상관 없어요. 온라인은 모두 이런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 합법이에요. 저 누구 꼭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거. 예, 다 합법이에요. 왜냐면 낙선 명단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시민단체도 이번에도 4년 전에도 나경원 씨나 김무성 씨 낙천 명단을 기장에 대해서 발표하고 방송에서 다 소개했잖아요. 네. 다 합법입니다. 다만 저희가 왜 기소가 됐냐면 선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낙천 낙선 명단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공천해서는 안 된다, 찍어서는 안 된다를 호소하는 것을
기자회견 통해서 하는 건 허용이 됐다고 보장이 된다고 저희한테 안내를 주셔서 저 오세훈 씨, 나경원 씨, 뭐 이노근 씨 등 정말 극악한 김성태 씨 등 뭐 듣기만 해도 열 받으시죠 여러분. 네. 딱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후보들 앞에서 기자회견했거든요. 네. 이 사람은 낙천낙선 명단이다. 국민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찍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오프라인 기자회견을 제가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금지, 낙선운동에서 금지되어 있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아까 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지되어 있는 게 확성기를 이용해서 뭐 나경원 씨를 찍지 맙시다, 낙선운동입니다, 유인물을 나눠주고 집회를 하면 안 되게 됐거든요, 행진을. 근데 우리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에요. 선관위도 문제를 안 삼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총선 하루 앞둔 4월 10일 날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계속 낙천낙선운동 하니까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네. 네. 그게 너무 싫었던 건지 막 총선 내 당시 이제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였거든요. 네네. 당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 임 교수님도 막 응원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저희들을요. 네네. 그리고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예상을 깨고 그 자유한국당을 우리 국민이 많이 심판하고 그랬더니 거기다 분풀이로 참여연대 사무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NGO, 그다음에 시민사단체 연대회 사무실, 안진걸 자택 우리 집, 안진걸 차량, 그다음에 이승훈 사무처장, 그 시민사단체 연대회 사무처장 그분 자택, 뭐 활동가들 자택이랑 차량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아침 민주당이랑 정의당 제가 짜고 했다고. 사실 시민사단체들은 그런 활동을 다 아시다시피 짜고 하지 않잖아요.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네. 마치 우리 집회를 우리가 독립적으로 한 것처럼. 네. 그러나 하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의당 의원들이 오면 또 소개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대국본이 이종훈 PD가 스타트업 PD가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 어떤 분이 집회 좀 해라 하니까 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다 우리가 저는 그런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듣지도 않고 하면 당신이나 똑바로 해. 우리는 밖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제 이게 또 시민사회나 독립언론들의 또 자존심 아닙니까? 나름대로. 근데 마치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가지고 25명을, 25명을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운영위원장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1심에서 벌금이 300만원. 징역형 구형에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었고 저는 이제 이게 대법이 삭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다 박탈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근데 여기 질문이 있는데 중앙방송에서 낙선운동 지지하면 어찌 되냐는데 그거는 불법인가요? 공중파는 방송법하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를 들면 개국본하고 민생경제공사 기자회견 한다고 쳐요. 토착예구 친일 국회의원들 명단입니다 하고 이것을 방송이 뉴스로 내보내는 건 합법인데 이러면 어느 방송이 공중파 방송은 방송 100분토론 이런 데가 우리 유튜브는 방송법에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100분토론 이런 데에서 예를 들면 진행자가 반복적으로 이 사람은 낙선후보입니다.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것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토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그 여당 성향 패널 있고 야당 성향 패널 이렇게 나눠서 토론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당 성향 패널이 이번에서는 민주당 찍으면 나라 망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 그 토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이 되되 토론이다 하더라도 거기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한다든지 남의 명예를 정말 말도 없는 거짓말로 훼손하는 그건 다 명예훼손이나 다른 거 다 처벌받습니다. 그 선거법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포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가 그걸로 지금 황당하게 처벌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말도 안 되는 질문 막 해서 그 얘기를 좀 안 하시면 그렇죠. 좋겠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그걸로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예, 지금 그 일단은 그 일단 우리 수소를 아직도 하나도 못 나가고요. 예. 아니 지금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나경원 10번 고발한 거. 나경원 10번 고발한 거. 이게 사실 민생 경제인데 이게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지금 너무 이거 정치적인 자동차세 10% 할인. 그거는 얘기했고. 고속도로 통행. 나경원 10번 고발하고 계신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계세요? 임세훈 교수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아니 왜 10번씩이나 고발하고 오늘은 그러세요? 임세훈 교수님에게 좀 얼굴을 좀 많이 마이크. 우리 안진걸 선장님 많이 보니까 우리 임세훈 교수님 10번 지금 안진걸이래요. 나경원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계속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고발하는데 지금 왜 수사를 안 해서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새로운 거예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를 저희가 벌써 10번을 여름에 올 여름에부터 고발을 첫 번째 고발을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올 한 해가 다 가고 작년 한 해가 가고 겨울이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1차 때 사진을 보면 다 반팔 입고 있고 이런데 네네. 마지막 때 보면 막 목도리 누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고발인 조사 딱 네 번. 안 소장님 두 번이랑 방증. 제가 세 번. 네. 그다음에 사학기업 국번에 방정 교수님 한 번. 딱 네 번. 딱 네 번 받고 그 이후로 어떠한 진도도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은 뭐 우리가 가짜 시민단체에서 조국 물타기하는 고발이다. 우리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자신이 있으니까 무고죄로 고발하시고 또 당당하게 겨뤄보자 했는데 그냥 소위 말 뻥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것만 계속 말로만 말씀하시고 언론 플레이만 하시고 실제로 네. 고발은 진행을 안 하셨는데 최근에 형사로 진행을 고발을 한 게 아니라 민사로 그렇죠. 고발을 하셨죠. 민사소송을? 네, 민사소송. MBC 뉴스타파. 네. 아니야, 죄송합니다. MBC 스트레이트팀 기자님께 네. 3,100만원 소송을 걸었고요. 네, 나경원 씨가.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뉴스타파 있잖아요. 탐사저널이죠. 네, 네, 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님께  3,000만원, 네. 담당 황일순 기자님께 3,000만원, 무려 6,000만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나경원 씨가 페이스북에 보면 시민단 한 곳과 언론사 세 곳에 소송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했다고. 네. 그래서 심단 장 곳은 아마 민생경제연구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소장이 곧 네. 날라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9월 16일날 처음으로 고발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파 교육본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민생경제연구소를 처음 아마 그걸로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네. 거예요. 응원 엄청나게 해주셨죠. 네. 그다음에 우리 이PD님이 직접 연락 주셔갖고 집회 때 네. 그거 시민들의 좀 네네. 고발 상황 예, 예. 보고 좀 해달라 그래갖고 가서 제가 그 발언하면 얼마나 많은데 온오프라인에 응원해줬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그 시민들의 개국본과 또 스타트업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 때문에 제가 10번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게 고발이 말이 고발이지 네. 사실 잘못한 보고로 처벌도 받을 수 있고 네. 고발장 써서 법리적 근거 대고 고발인서 받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남국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님이 대부분의 고발장을 무료로 써주셨어요. 아, 그다음에 박종원 변호사님 같은 젊은 변호사님들이 네네네. 대거 제의를 도와주셨고요. 또 시민연대 함께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 이런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잠깐 유튜브 잠깐 네.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잠깐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오시면 잘 나오니까 우리 그 19금 인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 만진 건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잠깐 나갔다 들어오세요. 제 거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갑자기 19세 인증 이거 우리가 욕을 했나요? 자유한국당 아니, 아니, 욕도 안 했지. 전혀 그런 거 상관없는 거 자유한국당이 토착 예구 세력이다. 아니 저 그거 매일 얘기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팩트니까 욕. 그다음에 쓰레기 정치 집단이다. 이것도 욕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게 사실이잖아. 유튜브 오류가 가끔 나는데 저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네. 나갔다 들어오면 됩니다. 나갔다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냥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돼요. 오케이. 네. 피디님 다시 이제 보고도 9월 10일에 첫 고발을 해가지고 네. 벌써 143일째입니다. 황당해. 근데 검찰이 나경원 씨는 물론 그 주변 사람 참고인 단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고 네. 아주 지독한 직무유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방송에서 공언드립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윤석열 씨와 그 정치검찰들 네. 직무유기로 곧 고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시사타파에서도 여론 보댔듯이 정말 한쪽에는 해서는 안 될 수사까지 너무나 엄청난 직권남용을 하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 세력과 관련된 데는 네, 네. 지독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중의 범죄입니다. 네. 너무나 비교되잖아요. 이거 직권남용으로도 처벌받고 직무유기로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일단은 경찰에 검찰을 고발하고 공수처가 뜨면 공수처에 1호로 저희가 지금 고발할 생각인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1호로 윤석열 씨나 나경원 씨를 고발하려고 벼르고 계시는데 저희도 아마 뭐 저희들 꼭 먼저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같이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비리 국회의원의 대명사인 나경원 씨를 공수처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133일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직무유기라고 있는 검찰을 공수처에 이렇게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고발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무슨 내용을 고발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원의 신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증거인멸이든 말맞추기든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아무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시간을 벌어주고 증거를 숨기게 할 수 있고 증인을 말맞추게 할 수 있는 걸 예, 네. 그런 시간을 계속 그러니까요. 벌어주고 있어요. 지금 아마 나경원 씨는 그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네. 그 서울대 연구실 실험실 특혜로 사용한 그렇죠. 거 걸렸잖아요. 예, 예, 예. 본인이 부정한 청탁을 했고 네. 서울대 교수가
청탁을 받았다 인정을 했고 네. 심지어 아드님이 알 수 없는 논문 내용이라고 그 교수가 발언까지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걸렸죠.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PD님 기억나죠? 뭐라고 했는지. 말씀하세요. 너무 일을 많이 기간 유감이래요. 아니 원래 유감은 상대방 너 오늘 나한테 밥 사기로 했는데 약속 일방적으로 펑크내고 너 유감이다. 상대방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정말 이 사람 나쁜 사람인 게요. 적반하장이 끝판왕인 게. 아니 서울대 연구실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아니고 국적도 지금 불분명해요. 미국이라는 그리고 판사 부부라는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도 불법 유학을 보낸 거 아닙니까. 부모 동행하지 예, 않고. 부모가 동행하지 않아서 불법 유학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법을 그렇게 저지르고 그 불법 유학 상태에 제일 그 죄까지 저질러갖고 유학을 보낸 상태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아닌데 한국의 어느 고등학생들이 셋이 서울대 실험실을 몇 주간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걔는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아직도 밝히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런 의혹이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해명하지 않으면서 부정하게 쓴 거거든요. 거기다 제1저자, 제4저자로 등재돼 있고 거기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서울대 대학원생이라고 신분이 조작돼 있습니다. 엄청난 사기 업무 방해잖아요.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나 털듯이 털면 예, 최강우 변호사님 괴롭히는 듯이 하는 거면 세상에 뭐 몇 년 전에 민간인 변호사 사무실에 봉사활동 증명서를 수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세계 검찰 중에 누가 그런 걸 수하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국립 서울대 최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PD님, 교수님,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 그 실험실을 그걸 사용을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 허가를 받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법 유학 한 것으로도 무리를 일으킨 애가 와가지고 몇 줄을 사용을 했어요. 국민의 세금을. 거기에 서울대 교수와 대학원생과 삼성이 돈을 낸 연구까지 있었어요. 이걸 다 그 친구를 위해서 썼고 서울대 대학원생이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논문에. 그렇게 가짜 등재래요. 그걸로 그리고 제4자 논문은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이미 서울대 대학원생이 쓴 논문하고 명백한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MBC 스트리트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IEEE라고 세계 최대 전기전자 관련 학회인데 그 책임자가 딱 봐도 이거 똑같네요. 표절이네요. 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 벌써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치고 그래야죠. 뭐 하는 겁니까? 수사 안 하죠. 아예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자한당이랑 한편 먹고 아예 자한당이 총선에서 투샷 좀 잡아요, 투샷. 승리할 것을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정말 최악의 정치집단이고 반격 집단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야, 역시 근데 오늘 첫 방송인데 안 떨고 잘 하시네요. 아니 뭐 떨릴 게 없는 게 제가 말할 타이밍이 없어요. 아니 말 많이 하셨으면서 아니, 늘 아니, 저는 지금 제가 방송을 같이 저희 하기로 했을 때 저는 이런 거를 예상했습니다. 아 가서 이제 안진구 선생님 얘기하면 이렇게 잘 들어주고 예. 맞장구 치면 되겠다. 아까 제가 늘 너무 잘 알지만 우리 댓글 중에 아까 그 24시간도 안 쉬고 말할 수 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여해 원장님 고맙습니다. 저기 아까 댓글 중에 신촌 손담비라는 아니 손담비 닮았다는 저기 댓글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첫 선이니까 네, 어쨌든 시청자들께 저희 개인적인 인사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 별명이 있으셨어요? 제가 손담비 우리 배우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뭐 손담비 닮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다녔던 신입사원 들어갔던 회사에서 그 볼링 대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 볼링 대회 1등을 했습니다. 아~ 여자 중에 1등을 했는데 그 사보에 이제 뭐 모모 회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 회사에 손담비 임세윤이 볼링 대회 1등을 그러니까 했다. 어느 증권 우리 회사의 손담비 네, 임세윤 증권 사원이 볼링 대회 1등했다. 아 한화 증권이라고. 네. 그리고 아 그렇죠. 옛날 하나 증권 다니셨죠. 손담비 그리고 임세윤. 그 최근에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 네네. 중학교 2학년 때 네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친필 편지를 받으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이것도 이제 제가 김용민 네. TV에서도 많이 오픈했던 네.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연예인을 좀 좋아해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 서태지와 아이들 네. 와 우리 문화 대통령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좋아했어요. 전 지금은 그냥 좀 그런데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통일을 바라는 노래를 하던가 바래를 꺾으며 뭐 도시에 대한 이제 괜찮았죠.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은 노래를 냈는데 그 당시 이제 96년도에 새정치 국민회의 총재이셨던 시절에 정치 뭐 이런 거 잘 모르고요. 근데 어디 프로그램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서태지와 아이들은 훌륭한 뭐 이 시대 젊은이다 뭐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냥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 칭찬하시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에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이 단어를 원래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굉장한 팬들은 원래 그런 거에 대해 되게 감사해하고 팬도 선물도 보내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연예인들도 뭐 촬영장 가면은 뭐 조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커피 차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저도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감사의 편지를 아마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거를 답장을 해주신 대통령님 대단하신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김PD님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직접 친필 편지를 보냈어요. 임세은 교수한테. 정말 놀라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발견을 해서 서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고맙다고 편지를 썼더니 DJ 선생님이 직접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최근에. 그 어디다 그게 제가 이제 김홍걸 위원장님, 그렇죠.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님. 뭐 따로 이렇게 연고가 없으니까 아는 분이 없으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아버님이 이제 워낙 바쁘시고 또 이제 감옥도 오래 갔다 오시고 이러셔서 친필을 본인도 처음 보신대요. 그때 보시면서 저도 친필을 아버님 이렇게 편지 친필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대단한 분의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많이 존경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최고의 정치인다는 평가도 받는데 물론 이제 비판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그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하는 정말 그 말 너무 고맙고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한테는 국민들이 눈물 흘리기 전에 좋은 정책 해달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 호소도 드렸었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편지를 썼더니 임세은 교수님이 그 편지 직접 아직 갖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김원걸 위원장님한테 드렸고 김대중 평화박물관에 거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안 소장님이랑 제가 보낸 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주신 건 일단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지를 받을 때 이렇게 보냈더니 이렇게 답장이었다. 이거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수소문을 엄청 했어요. 그게 어디 가 있을까. 근데 예전에 이희호 여사님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제 당에 계신 분이랑 얘기하다가 근데 제가 보낸 편지가 되게 궁금하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계신 분이 새정치국민회의 공보물, 당 공보물에 한번 실린 적 있는 걸 자기가 본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보 팀장이 뭐 전병헌 의원님이 그랬다고. 네, 전병헌 전 의원이 공보 주관이고 있었을 텐데 저 그때 그거 본 것 같은데 그럼 새정치국민회의 당 공보물 한번 찾아보라 그러시더라고요. 혹시나 여기 관련되셔서 공보물 있으신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대단한 분이랑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김홍걸 위원장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버님 생전에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쓴 친필 편지니까 얼마나 그 세심함과 그 국민에 대한 예의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나경원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각 당의 민생경제구역. 그것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왔는데 다음 주에 제가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그 민생정책공약, 민주당 매우 훌륭하고 정의당은 이제 심사단체 주장했던 게 많이 반영돼서 뭐 화제가 됐는데 자유한국당 공약은 이게 민생 공약이 아니라 민생을 망치는 공약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공수처 폐지가 1호 공약이었죠. 공수처 폐지가 1호 공약이 되면 또 황당한 집단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민생경제라는 타이틀에 맞게 어쨌든 공약 비교는 객관적이고 사실 근거에서 해드리면서 우리 서민들의 관점으로 비평하는 시간은 다음 주에 한번 가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이어가지고 좀 뭐랄까요? 저희들 소개도 드릴 겸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임세은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아는 것 과정이고 다음 시간에는 좀 본격적인 경제 분야에서 좀 그렇죠. 깊이 들어가는 거 저한테 저희가 무엇을 할 건지 하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의 그런 키워드 말씀 50분 동안 진행할 말씀의 키워드. 그래서 최근에 DLF, DLS 사태, 라임 사태 그 분석도 좀 저는 임세은 교수님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공약 비교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면 또 50분은 충분할 것 같고요. 아무튼 시민 여러분의 응원으로 나경원을 10번 고발했고 제가 이제 11번째 고발로 나경원의 피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치검찰의 직무유기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뭐 저희를 계속 위협하고 음해하고
소송까지 걸고 있지만 저희는 뭐 일도 불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 우리 개국분이 계시고 시사타파 TV가 있고 네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오히려 신이 납니다. 예. 그리고 남용식 품이 우리 형사고소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제가 발언했던 게 기억나시죠? 이 PD님 사회 봤을 때 저 서초동에서 네네. 제발 형사고소 해달라. 같이 조사 그러면 받으니까. 같이 조사도 받고 무고죄로 제가 하나 더 추가돼서 징역을 더 살리게 할 수 있거든요. 내 형사 고소를 안 하고 있어요. 꼼수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역구 여론이 나빠지니까 마치 억울한 척 민사소송만 한 거예요. 굉장한 꼼수입니다. 아, 저 끝나기 전에 이거 좀 중요한 저도 이렇게 홍보하실 거 있으면 홍보하세요. 꿀팁 아까 이제 저희 민생경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은행 가면 요새 금리가 적금이라도 1%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금리 워낙 낮으니까 1%대인데 이게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조금 아깝긴 한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 예, 1.25인데 보통 예금금리가 보통 1.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은행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서민경제에 되게 도움이 되는 네, 거니까 중요해요. 지금 오늘까지 원래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였는데 지금 네. 조금 늦었어요. 근데 오늘까지 하나은행 뭐 은행을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은행에 5%짜리 적금이 예. 있어요.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 하나은행에 혹시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자동이체를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그 모 계좌 있잖아요. 거기서 자동이체만 걸어놓으면 이게 추가 금리를 1.02%를 줘가지고 5% 예. 딱 5%인 적금이 있어요. 5% 적금이 생겼어요. 예, 근데 30만 원까지 놀랐죠. 월 30만 원까지니까 요즘에 2%도 안 그렇죠. 이게 한번 마비가 됐었어요. 2일 날에도. 근데 지금은 어떨지 저는 어제 가입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하나은행 통장 있으신 분 30만원까지라는 건 뭐예요? 월 30만원 돈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해버리면 최소 많이 나갈까 봐 이게 역마진 상품이에요. 은행에서는 그래서 이제 월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가 당연히 30만원까지 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족분들이든 본인이든 계좌 있으시면 오늘까지니까 온라인은 아마 지금도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서민경제 팀하고 하나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니까요 두 분이 5시간 얘기하라 그래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도 그 오늘 이제 자동차세 합쳐서 내면 네. 자 지금 2월 3월에도 내면 7.5% 할인됩니다. 여러분 그 정보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하나은행의 5%대 적금 정보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도 이제 통신비 비싸잖아요. 요거 네.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꿀팁도 제가 정책적으로도 알려드리고 지금 당장 그 정책 시행되기 전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지금 네네. 조건에서 네네. 그 꿀팁도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서민 경제 살리는 힘이 되는 정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정책들도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거기다 비평도 저희가 하면서 계속 수요일 4시에 잘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우리 안진권 소장님이랑 우리 임세은 경제평론가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오늘 저도 좀 혼란스러웠던 게 뭐 저도 처음 있는 뭐 19금 인증이 떴다 그래갖고 뭐 좀 혼란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안중근 소장님이 잘 리드를 해주셔갖고 시간이 벌써 후딱 그러니까요 한 시간씩 가버렸는데 그 왜 그런지는 저희가 좀 알아볼 거고요. 일단은 그러면 방송을 저희가 좀 종료를 했다가 다시 6시부터 7시 방송은 10분 전에 다시 방송을 키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홍보할 거 있으면 뭐 후원 계좌나 참여연대나 아무거나 다 하셔도 저희는 돼요. 저희는 또 이렇게 이제 시사타파 팀이나 개국봉 후원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또 예를 들면 뭐 저번에 저희들이 예전에 일했던 뭐 참여연대라든지 여러 또 심단체 열심히 하는데 금융정의연대도 있다고 그랬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분들한테 후원하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까지 또 후원해달라는 부담드릴까 봐 괜찮아요. 저희는 후원을 지금 일반 후원을 받지 않고 있어요. 네. 각자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그 돈을 내가지고 이제 활동하면서 뭐 나경원 고발할 때도 사실 10번 고발하면 변호사님들한테 아까 이제 김남욱 변호사님 무료로 해주셨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최소 민변에서도 그런 공익변론 해주실 때도 165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도 했고 또 있어야 되는데 다 우리 구성원들이 또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저희는 한 푼이라도 아껴드리는 정보들 이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를 문재인 정부 노력하고 있지만 더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보를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오늘 뭐 만 명이 넘는 분들이 보셨다면서요. 네. 최대 시청자 숫자가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4시에 잘 찾아뵙게 임 교수님도 네, 저는 그냥 말씀을 워낙
이럴 걸 기대, 예상했습니다만. 네. 더 말씀 많이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안 소장님 말씀한 게 재밌어요. 오늘은 안 소장님이 말씀 많이 해서도 제가 편했는데, 네. 다음 주에 제가 배분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 괜찮, 저도 안 소장님 얘기 재밌어서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그냥 듣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제가, 저도, 안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선거에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나가는 게 아니라 공천 심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공간 심사위원을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 거는 뭐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높게 나오는 게 대부분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게 만만한 선거가 이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민주당 진영이 오만해지거나 뭔가 이 지지율에 취하면 저는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총선 까볼 때까지 정말 긴장을 놓지 않고 뭐 저들이 실수한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죄송하다 숙이고 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선거를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민주당 뻔뻔해지라고 그러는데 숙이라고 하시네. 저는 왜냐면 우리가 다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뻔뻔한 것도 뻔뻔해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집값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뭐 어쨌든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네 우리가 더 잘하겠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비판이 많은 부분에서는 대처를 잘하자는 그렇죠. 취지이신 거죠. 대처를 네,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좀 긴장 놓지 않고 민주당 관계자분 뭐 계신 분들 다 우리 그렇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지원 의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 골프하고 정치는 고개를 쳐들면 멋진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저는 뭐 당당할 건 당당하되 네. 정말 이번 총선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민족의 운명에 걸렸죠. 저는 제2의 촛불 시민혁명처럼 우리가 긴장하고 네. 응해서 이번 한일전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이나 투기꾼을 비호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이냐 아니면 네. 서민 중산층들이 네. 정말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말끔하게 해결되는 행복한 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네.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나 정의당 뭐 녹색당 이런 분들이 많이 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정말 긴장감 가지고 응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래서 매주마다 그 혹시 자유한국당에 세뇌되어 있거나 또는 중도라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 보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떤 현 정부의 경제 민생 복지 정책이 어떤 면에서 잘 되고 있는지를 잘 그런 근거를 최대한 많이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아니 제가 네. 지금 아직도 민생경제연구소랑 저희랑 같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고소고발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저희는 최성희로 고발했고. 저희도 했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저희가 조만간 저희는 원희룡을 고소고발했어요. 아, 원희룡도 해야죠. 걔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걔도 분명히 제주도지사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해서 자유한국당의 통합에 무슨 관여를 합니까 그게? 그렇죠. 민주당이 그런 행위를 했으면 벌써 까였어요.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엄청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무슨 최악의 그렇죠. 정권인 것처럼 말하고 적반하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류의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예의가 없어요. 뻔뻔해요. 너무 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진건 소장님은 최성희를 경찰에 고발했죠. 검찰에. 우리도 검찰에 했어요. 아, 검찰에. 누구한테 배당됐어요? 신도 그는 사실 저희가 검찰에 고발했더니 누구한테 배당된 줄 아세요? 고영권. 아, 그 그게 말이 됩니까? 최성희의 말을 듣고 수사를 했던 게 고영권인데 엿먹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시 고영권에게 배달했다가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고영권이가 지방으로 발령났기 때문에 검사 바뀌었다. 우리도 검사 바뀌었다. 저도 저희들도 검사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는 고영권이도 직무유기로 9월 달에 저희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직무유기. 그래서 고용권이도 쟤는 끝까지 일을 안 하고 절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고용권이까지 저희는 싹 고발을 했어요. 네. 이피디님 그 관련 법률도 있어요. 심리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형사소송법에 보면 국민이 고소나 고발하면 네.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3개월이 다 지났잖아요. 다 지났어요. 벌써 저희가 5개월 됐는데 이거 뭐냐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아예. 맞아요. 자기들이 만든 법도 안 지키고 있는 놈들이에요. 뭐 이런 XX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도 안 돼. 거의 검찰 수사는 아주 네. 칼같이 정광석을 그러니까요. 막 그 다음 날 막 뒤지고 이랬잖아요. 아니 압수수색을 뭐 한 100군데 가까이 하지 않았나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유시민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도 바로 방송 다음 날 바로 소환 조사까지 했어요. 심지어 벌써 뒷달같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고 네, 선거운동을 해주고 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자유한국당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저게 더 웃겨요. 우리가 지금 좀 분하고 억울하지만 늘 자유한국당을 돕는 검찰이나 둘 다 역사 속에 물론 마지막 기회라 그렇죠. 사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예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총선 투표야. 긴장을 갖고 아니 검찰이 이렇게 검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국민들이 검찰이 이렇게 나쁜 놈들인지 몰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역으로 알게 돼버렸죠. 그렇죠.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수백만이 나오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의 먹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PD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이제 우리 이 운동 계속해서 검찰개혁하고 이러면 지방 검사장들, 지방 검찰청, 그러니까 지방 검사장들은 우리 국민이 직선으로 뽑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절대 자영당 함부로 네. 편 못 들겠죠.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아, 정말 근데 왜 검찰총장이라 불러요? 검찰 검찰도 이제 검찰총장으로 가야죠. 아니 뭐 기상청장, 네. 산림청장 그러니까요. 있으면 검찰청장이죠. 맞습니다. 네. 예, 말도 안 되는 외청이잖아요. 그 외청. 봉건적 권위를 네. 총장으로 부여해 준 거죠. 네. 이거부터 좀 바뀌었죠. 그게 이제 권력이나 자본에 굴하지 말고 국민 편에 서라는 의미로 힘을 준 건데 오히려 나쁜 부당 권력, 자영당 권력하고 결탁하고 경제 강자들은 비호해주고 약자들, 네. 서민들, 노동자들만 때려잡는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검찰이 돼버린 거죠. 네. 우리가 바로 잡자고요. 제가 그 잠깐만 역사적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경찰들이 사실 더 악질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경찰청장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경찰한테 끌려가서 우리가 반민특위도 특수부 검사들이 맞습니다. 경찰에 끌려갖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네네. 오히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예, 박정희 때부터 이제 힘을 더 이 이승만 세력들이나 어떤 그 정권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경찰들을 사실상 죽여놓고 검찰들을 키운 거죠.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을 이제 상하 직급을 좀 나누면서 검찰을 총장으로 이게 시키기 시작하고 네. 경찰을 청장으로 시키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검찰총장급을 장관급으로 웃긴 거죠. 네. 법무부의 외청이 그렇죠. 외청이면 분명히 하부기관인데 얘네들도 장관급이고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래서 윤석열이가 제3장소에서 만나자는 건 뭐냐 나도 장관급인데 너도 장관급인데 내가 네 위 진무술로 올라가냐라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여태까지 그 네. 검찰이 네. 검찰총장도 장관급 여태까지 그렇게 대우를 받았으니까 법무부 추미애나 나랑 같은 장관급인데 왜 내가 네 집무실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밖에 근데 여태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3 장소에서 늘 만나갖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저희 첫 방송이어서 많이 좀 어색하고 네. 조금은 어수선한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다음 주부터 준비 잘해서 정말 스타트업파 TV에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네. 보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정보, 좋은 정책들 듬뿍 많이 제가 설명드리고 이렇게 공유드리고 네. 그래서 그것이 총선 승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